하이, 리뷰입니다. 오늘은 게장, 연어장, 새우장, 장 특집입니다. 장. 그래서 밥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밥 세 공기랑 여기 날치가 당연히 있고요. 김이랑 청양고추 그리고 양파, 양파장 절인 거랑 요거는 산대는 뭐지 댓글이나 더보기 알려드릴게요. 다 다른 데서 사가지고 일단은. 날치알밥부터 만들어주고 와 돌았다 진짜로. 와 자 돌아버린 게장. 이거 보여줘야 돼. 와. 이거.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게장 중에 제일 실하고 맛있어. 연어장도 와 어머 내장 떨어지는 거 봐. 와. 새우장도 밥 위에 딱 얹어서. 싸서도
진짜 장류 최고다. 이렇게 새우장에 양파랑 밥도 있습니다. 안 보이지만. 솔직히 이 메뉴들에는 음료도 필요 없어요. 그냥 물만 있으면 돼요. 와, 근데 진짜로 간장게장이랑 새우장은 조금 더 덜 맛이 강하거든요. 조금 더 싱거운데 얘가 진짜 최고다. 광고 아닙니다. 정말 제 돈 주고 사 먹었어요. 참기름 향 폴폴해. 날치알 톡톡 터지는 밥하고 장이랑 와. 자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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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돌았냐고. 그럼 이거 그냥 부어서 먹을게요. 와, 나 진짜 와. 자, 이걸 위해서 밥을 이만큼 남겨뒀습니다. 끝까지 봐야 될 이유를 드리고 싶었어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광고 아니고요. 와우. 네, 잘 먹었습니다. 정신없이 먹느라고 제가 오늘은 거울을 못 봤거든요. 근데 입집은 좀 말이 아니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그치만 그럴 수도 있지. 일단 너무 맛있었어요. 간장게장 최고예요, 진짜. 와, 이거는 진짜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와, 이거 날치알 참기름 비빔밥이랑 해가지고 고소하기도 하고 짭짤하기도 하고 너무 조화롭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청양고추도 중간에 아삭아삭 해가지고 매운맛까지. 네,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서 끝!